안녕하세요. 주식 종목의 일정을 알아보려면 이정원 기사들을 참고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HLB 폴첸과의 본계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2월 27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미 어드벤처엔 보유 리보세라닌 글로벌 권리 인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로열티를 이제 항서 제약으로부터 받게 되고 HLB도 임상을 성공한 다음에 시판할 때그 어드벤처엔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로열티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받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바인딩 텀쉿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이 바인딩이라는 것은 구속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텀쉿 자체는 원래는 구속력이 없죠. 그런데 조금 더 강조하는, 조금 더 우리가 대충 쓴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임했다라는 의미로 바인딩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계약이 있게 되는데 그 본계약을 언제 하는지가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2월달에 나온 기사고요.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서 물질 특허에 대한 계약을 했다라고 나와 있고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있죠. 양측은 앞으로 4개월 이내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 올라가서 2월 27일이니까 4개월 이내라는 것은 6월 27일, 6월 27일 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게 나오죠. 계산이. 그리고 지금이 이제 6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나 3주 안에 본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공시라던가 뉴스 기사가 나올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면은 그동안 역사를 보면 폴첸 대표가 이 개발자잖아요. 리보세라닌의 아버지. 이 폴첸 대표가 만든 게 어드벤처 연구소입니다. 여기 대표이고요. 지금은 폴첸 대표가 엘리바로 들어와 있죠. 그래가지고 2004년에 항서 제약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해서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계속 받고 있었죠. 한 2%였나요? 받고 있었고, 2007년에는 엘리바 테라피틱스와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또 엘리바로부터 로열티를 받게 되었는데, 이 권리, 이 글로벌 권리를 HLB가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좀더 자세히 보면 이건 투자 설명서입니다. 5월 26일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 투자 위험 요소에 내려가 보면은 물질 특허에 대한 게 나와 있고, 염조성물 특허에 대한 게 나와 있고, 등록권자가 어드벤첸인 미국, 폴첸이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에는 항서 제약도 없고 HLB, 엘리바도 없습니다. 왜냐? 폴첸 대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HLB가 그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직은 이날에 이제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6월달까지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폴첸, 어드벤첸으로 돼 있는 걸알 수가 있고 이게 계약이 끝나고 나면은 요 등록권자는 이제 폴첸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권리를 HLB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특허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이 등록권자가 바뀌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권리를 HLB가 가져가는 거는 뉴스기사에서 봤듯이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설명들이 있는데 리보세라닌 성분치료제를 특정 지역에서 독점 개발 그리고 판매하기 위하여는 해당 지역에서 최소한 그 물질 특허 또는 염증성물 특허 중 하나에 대한 독점적 실시권을 확보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특허 중에서 이 물질 특허라던가 아니면 염증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보면은 항서 제약이 가지고 있고 여기도 항서 제약이 가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염증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는 항서 제약은 지금 여기서 염조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이 뒤에 말이 항서 제약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정 지역에 물질 특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중국에 지금 물질 특허는 항서 제약이 없잖아요. 등록권자래. 하지만 염조성물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염조성물 특허 실시권자는 리보세라닌 성분치료제를 독점적으로 개발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항서 제약은 이미 2014년인가요? 그 아파트닙을 임상 성공시키고 시판을 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잡히면서 영업이익도 2배, 주가도 2배 오른 그런 전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서 보면은 항서제약은 뭐 이제 알겠다. 그러면은 엘리바는 어떻게 됐느냐? 리보세라닌에 대하여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물질 특허 전용 실시권을 어드벤처 및그 최대 주주 폴첸으로부터 허여받아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HLB의 엘리바는 요 물질 특허에 대한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물지 특허는 어드벤처이나 폴첸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엘리바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LB 엘리바도 임사 성공하면 시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용 CC권이란 뭐냐면은 원천 특허권자, 뭐 폴첸이랑 어드벤처이겠죠. 그러니까 제3자 HLB 엘리바에게 허여하는 것으로 CC권자는 해당 성분을 사용한 치료제를 제조 판매할 수 있으며, 이 CC권자, 라이센스인은 HLB 엘리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전용 CC권을 허여한 자, 라이센서는 어드벤처, 폴첸이 되겠고요. 에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지급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지금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물지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보산이 팔수 있고, 염조성물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리보산이 팔수 있고, 또한 가지, 이 물지 특허를 가진 사람이 요거 독점적 실시권을 허여하면은 또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세 가지 정도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HLB는 지금 현재 여기 독점적 실시권을 확보한 상태여서 그 임상을 성공하고 판매를 할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까 뉴스 기사에 나온 거는 바로 이 특허를 HLB가 그냥 아예 사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센시였잖아요. 그전에는 독점적 실시권을 허여받은 상태였는데 그냥 아예 자기가 그냥 특허를 사버리게 된 겁니다. 그럼 기존에는 이 독점적 실시권을 가지고 있어서 판매가 되고 나서는 로열티를 어드벤처, 폴첸한테 주어야 됐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이제 독점적 실시권을 허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특허를 소유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즉 HLB가 독점 특허를 내가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로열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이제 내 특허가 됐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면은 물질 특허 및 염증성물 특허의 원천 특허권자 들 간의 계약, 그리고 당사의 100% 자회사인 엘리바와 원천 특허권자 및 전용 CC권자들 간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리보세라닌 성분치료제 글로벌 판권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판권 보유사는 항서제약이 중국을 가지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이 한국 판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글로벌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엘리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석에 잠깐 달려 있는데, 물론 이제 분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일본, 유럽은 나머지 국가에 들어가죠. 근데 일본, 유럽에 대해서는 엘리바가 가지고 있지만, 이 중에 그 레베뉴의 14% 정도는 엘리바가 HLB에게 줘야 됩니다. HLB 생명과학에게. 14% 정도 이제 HLB 생명과학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요 라이센스 및 로열티 지급 관계 현황을 설명해 준게 있는데요. 어드벤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죠. 폴첸 대표가 리보세나님이랑 성분을 만들어내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거를 이제 중국 항서제약이 중국 내 독점 실시권을 허여를 받았습니다. 2005년에. 받은 다음에 이제 임상을 하고, 했겠죠. 그 다음에 엘리바도 마찬가지로 받았습니다. 중국은 항서제약이 이미 가져갔으니까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내가 가져가겠다 해서 2년 뒤에 엘리바가 가져갔습니다. 그럼 지금 중국은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고 그 나머지 국가는 엘리바가 가지고 있는 상태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엘리바의 주인이 HLB로 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HLB가 엘리바 주인이었는데, 나중에 뭐 지분이 쭉쭉쭉 바뀌다가 최근에 또 다시 삼각합병을 통해서 엘리바의 지분 100%를 HLB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HLB는 엘리바고 엘리바는 HLB고, 그래서 100% 자회사가 됐죠.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제 글로벌 CC권은 HLB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뭐 HLB 생명과학도 HLB 이제 여기 지분이 이제 18% 있는 최대 주주로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 부강약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엘리바에서 이제 어드벤처로부터 엘리바를 받고, 엘리바가 또 다시 부강약품으로 한국 시장 독점, 그냥 CC권이 아니라 재CC권 허여죠. 여기서 받은 다음에 이걸 또 다시 부강약품으로 넘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유럽 시장에서 제3자에게 재CC권을 허여하여 수령한 로열티 수익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양도. 그런데 이 부강약품을 받았다가 다시 HLB 생명과학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돌고 돌아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위에 있는 정리된 이거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중국은 항서제약, 국내는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나머지는 엘리바, 그리고 플러스 일본, 유럽은 14%가 HLB 생명과학. 지금 이게 부강약품으로 돌아서 왔기 때문에 여기 밑에 주석 1에 있는 내용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만약에 이 계약이 2018년에 없었다면은 여기 주 1에 부강약품이 대신 등장했겠죠. HLB 생명과학 말고.
어쨌든 돌고 돌아서 다시 돌아왔다 라는 점이고요. 이표 하나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원천 물질 특허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써주 있는데, 어드벤첸이 가지고 있고, 미국 외에서는 여기 폴첸이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위에 있던 표 그대로죠. 미국은 어드벤첸, 그다음에 나머지는 폴첸이 물질 특허를 가지고 있다.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직접 개발하는 거는 폴첸이나 어드벤첸이 아니라 지금 HLB나 항서제약이 했다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할 때는 편의를 위해서 폴첸이랑 어드벤첸 따로 나누지 않고 최대 주주니까 사실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드벤첸을 글로벌 물질 특허권자로 통일하여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